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단연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화두가 됐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도 했는데 정무위는 부랴부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수년간 안 하던 걸 바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 코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보유한 가상 자산에 대해 뇌물 가능성이 있다며 공세를 높였습니다. 부끄러운 사건이고 뇌물 사건이고 이거 그냥 자기도 몰빵해서 이 쓰레기 같은 코인 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우선 첫 번째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좀 하시고 의심 사례 수사 의뢰해야 되지 않느냐. 전수조사를 하려면 의원님 전체의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021년 이후 발의된 19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통합해 조정한 겁니다. 오늘 가상자산법이 정무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불거진 SG증권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선 차액 결제 거래의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